삼치 파스타, 오케이. 집에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갑자기 누가 아 배고파 뭐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이럴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참치 파스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주재료 그냥 참치 캔 그리고 마늘 전 6털 준비했네요. 그리고 오늘 제 똥꼬치 몇 개 넣을까요? 3개? 4개? 3개 반 없으시면은 그냥 우리나라 홍고추 쫑쫑쫑쫑 청양고추 쫑쫑쫑쫑 넣으셔서 넣으셔도 돼요. 참치 대신에 새우 넣으면 새우 파스타 되는 건가요? 참치만의 감칠맛으로 먹는 거라서 참치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바릴라 스파게티 면을 준비했는데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뭐 그냥 저는 세르비아에서 푸실리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였네 하는 거 있죠. 푸실리라 하거든요. 그런 걸로도 하고요. 뭐 있는 걸로 했어요. 링기니 있으면 링기니 조금 넓적하잖아요. 조금 굵거든요. 그걸로도 하고요. 저는 이 물이 끓으면은 소금 좀 넣고 여기다가 스파게티 면을 삶기 시작할 거고요. 소금을 넉넉히 잡아서 소금을 넣는데 저는 이거를 찌개간 맞추듯이 맞추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아지는 동안 여기서 소스를 만들고 이 면을 바로 넣어가지고 볶아줄 거예요. 오늘 1인분은 딱 정량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뭐 이렇게 슬라이스 해줘도 되고 똥똥똥똥 썰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인데 너무 얇지 않게 썰으세요. 너무 두껍지도 않게. 마늘 한 톨에 한 4등분 하면 적당한 굵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두께로 썰어줄게요. 보이시나요? 불 약하게 한 상태에서 기름을 가지언니 안녕하세요 인덕션이에요. 기름 넉넉히 두르고요. 여기다가 마늘 바로 넣어주세요. 불 약하게 해서 마늘 향 잔뜩 뽑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좀 오래 볶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덜 익혀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파게티 너무 안 익히면은 진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천용님 말씀대로 조금 과하게 삶으셔서 국수처럼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찬 오일에서부터 마늘 넣고요. 은근하게 오래 이렇게 해주시면 점점 마늘 향이 올라와요. 이제 마늘 향이 올라오면 여기다가 이제 고추 좀 깨부셔가지고 넣어주시고 이게 그냥 알리오 올리오죠. 여러분들 집에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있으세요? 그걸로 할 거예요. 모자란 간은. 간이 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거나. 면 8분 정도 삶아두는데 저 안 쟀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삶다가 이제 얘네들이 흐물흐물해지고 면이 삶아진 것 같을 때 손으로 잘라볼 거예요. 이거 간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요 면수를 일부러 막 넣지 않아도 저는 여기서 집게로만 들어올려서 하면 면수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따라가는 그 면수로 충분해요. 그리고 간을 보시고 모자란 간을 엔초비 다지거나 아니면 뭐 액젓 조금만 넣어서 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를 때는 그냥 한 가닥 집어가지고 잘라보면은 여기에 그 심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네. 그리고 불을 끄고 여기 버너에는 다시 불을 킵니다. 자 인덕션 끄고요. 저는 이 달아오른 기름에다가 바로 면을 넣을 거예요. 면을 여기다 그냥 바로 넣어주세요. 뜨거워. 집게로 쓰세요. 저처럼 젓가락 쓰지 마시고. 면수 자 저는 그냥 들이붓는데 국자로 한 국자만 넣어줄게요. 이 면수가 들어가니까 이제 간이 더 배가지고 안 모자라요. 간이 여기서 참치캔 깝니다. 참치캔을 까요. 그래서 넣어주세요. 다
기름 빼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레몬을 레몬즙 조금만 짜 넣으시고요. 그리고 후추. 후추 갈아 넣고 좀 넉넉하게 넣고 좀 볶아 주세요. 참치가 너무 풀어지진 않고 그리고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가 살짝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연수 마지막으로 당국자만 더 넣어줄게요. 여기서 더 끓이고 싶으시면은 면수로 조절해가면서 면 조금만 더 익혀주세요. 참치 일부러 막 더 풀지 마세요. 덩어리 있게 해줘야 맛있어요. 그리고 레몬즙 없으시면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레몬즙 넣으면 좀 더 깔끔하고 맛있어요. 다 됐어요. 불 끄고 접시에다 담으면 끝! 대충 담아줘요. 이거 핵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파스타 못해도 이거 먹으면은 뿅 가. 알리오 올리오에 조금 염증을 느꼈다. 나는 이거 너무 저기라서 맛있는 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참치 파스타 해드셔보세요. 준비된 루꼴라를 참치 파스타 한 젓갈 먹어볼래요? 우와 맛있겠다. 이거 그거 저기 배워온 거잖아요. 올리베라한테. 오 위에 얹은 건 고수예요? 아 루꼴라예요. 루꼴라. 오 루꼴라요? 루꼴라! 루꼴라라고. 아, 네. 네. 루꼴라 어디서 구입해요? 대체 식물 안 넣어도 돼요. 원래 저 참치 파스타는 마늘, 고추, 참치로만 해요. 참치캔에서 비린맛 느끼시는 분들은요. 아까 저 레몬즙 넣는 거 보셨죠? 레몬즙 살짝 없으시면 식초 살짝 두 방울 정도만 넣어주시면, 네, 골저스 해집니다. 러블리 해지죠. 이거 진짜 신공님이 개존맛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만 해드셔보세요.